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이어서 봅니다. 86페이지 보시면요. 제5절 취득세 세율인데, 일단 취득세 세율을 여러분 별표실 3개 합니다. 여러분, 취득세 세율이, 이게 이제 출제가 거의 매년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게 이제 한번 나오고 하나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 표준 세율부터 시작해서 취득세 세율이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별표실 3개 하고 취득세 세율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취득세 세율을 보시면 세율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득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 먼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례세율이라는 게 뭐냐면,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요,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이쪽 함수가 과세 표준이고, 자, 이쪽이 그래프가 만약에 세율이다, 그러면 취득세는요, 여러분,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요, 1억짜리를 취득하든 5억짜리를 취득하든 10억짜리를 취득하든, 자, 만약에 매매로 취득세, 만약에 매매로 일반적인 그 자산을 취득했다, 자, 부동산을, 자, 그러면 토지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1억짜리를 취득해도 4%고, 뭐 5억짜리를 취득해도 4%고, 10억짜리를 취득해도 4%가 적용돼요. 그래서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비례세율이라고 합니다. 비례세율이요. 근데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누진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죠. 네, 자, 그래서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 적용되는 게 누진세율이고요. 취득세는 비례세율입니다. 주로 비례세율은 주로 취득세라든가 주로 비례세율은 취득세, 네, 등록면허세 이런 애들이 이제 비례세율이 적용되고요. 누진세율은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그래요.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주로 이렇게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들, 또 그 다음에 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가 이렇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로 재산이나 이렇게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은, 그렇죠, 여러분들,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연봉 1천만 원 버는 사람이랑 소득세 세율을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과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을 세율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어떤 분은 된다고 하는데, 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들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물론 나중에 재산세라든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여러분요, 얘네들은 이제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또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또 개정이 돼가지고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또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도.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적용되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차등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뭐냐면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차등합니다. 자,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이냐, 또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냐 등등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요. 또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취득했느냐, 농지를 취득했느냐, 농지가 아닌 걸 취득했느냐, 또 납세무자,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했느냐, 일반인이 취득했느냐 등에 따라서 취득세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차등에서 비례세율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일반적인 토지를 만약에 매매로 취득한다 그러면 4%입니다. 취득세 세율은. 그래서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4%예요. 근데 만약에 농지를, 여러분 보세요. 농지를 만약에 취득했다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면 1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10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취득세 세율은 똑같습니다. 3%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농지를 만약에 유상 취득했다. 자, 그러면 3%예요. 그러면 차등한다는 것은 보세요. 저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등해서 이렇게 비례세율이 적용되죠. 그래서 취득세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취득세 세율은 먼저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율,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요. 표준세율,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 그 다음에 세율을 무겁게 하는 중과세율, 또 그 다음에 또 세율 특례, 특례세율,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세 세율은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고요.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표준세율인데,
일단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지자체 장은 이 표준세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요. 50%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자, 그래서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면 이런 거예요. 취득세는 통상적으로 이제 4%인데 유상 취득했을 때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이요.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50% 하면 자, 4%의 절반은 2%니까 플러스 50% 하면 6%.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 50% 하면 2%.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어느 도는 취득세 세율이 6%, 어느 도는 4%, 어느 도는 2% 이렇게 다 다르냐? 자, 실제적으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 정책 목적상 취득세에 실제적으로는 탄력세율을 정하진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은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취득세만 그런 게 아니라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 부동산 계약할 때, 재산세, 또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등 우리 지방세의 주요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표준세율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6페이지 제5절 세율에서 표준세율 의의어 표준세율이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세율이나 지자체장이 재정상의 이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관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합니다.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하는데 자 87페이지 여러분요 부동산 취득의 세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표준세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에다가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거지 중과세율에는 탄력세율을 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과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없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같은 취득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에 당할 때는 그중 높은 세율 정합니다.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높은 세율 정한다. 이거 바꿔서 두 번 나오는데 어떻게 바꿔서 나왔겠어요? 어딜 바꿨어요? 낮은 세율 적용한다고 바꿨겠죠. 그래서 낮은 세율 적용한다고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고 취득세 동일한 취득물건이 표준세율도 적용되고 중과세율도 적용돼요. 그러면 자 동일한 대상이 두 개 이상의 세율에 당해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밑줄이고 높은 세율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적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취득 원인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것은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뭐 이런 식으로 등등 해서 다양하게 취득세 세율을 또 표준세율을 물어봤었어요. 자 그래서 이 표준세율을 암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제가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암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봅니다. 취득세 여러분 보시면 세율을 암기하기 전에 여러분 여기를 봅니다. 뭐냐면요. 현재 지금 취득세는 세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취득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2010년도까지 자,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등기할 때 등록세가 부과됐었어요. 등록세 등기할 때는 자, 그랬는데 아,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또 따로 등록세를 등기하면서 신고 납부를 따로 했었어요. 자, 그런데 아, 뭐하러 두 번 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이 취득록세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 일부를 통합해가지고 이제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예전에 취득세는 세율이 일반적으로 2%였어요. 중과세 대상이 아닌 한은 일반적으로 그냥 무조건 2% 취득세 세율이 정됐었는데 자, 표준세율이. 근데 등록세 표준세율은 옛날에 복잡했어요. 등기 원인 등에 따라 복잡했죠. 그래서 암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등록세 세율을 옛날에 암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취득세, 이거 보세요. 지금 현재 세율은 이렇게 이게 통합된 세율이에요. 그럴 때 예전에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으로 제가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이거를 이제 외운 다음에 여기다가 2% 플러스 하면 이게 통합된 취득세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세 옛날 세율 암기 방법을 외워두시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등록면허세에서 또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취득세 세율 체계는 옛날
취득세 2%와 등록세 세율이 통합된 세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세 세율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라는 거.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암기 방법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취득세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에다가 옛날 취득세 세율 2% 플러스 한다 그랬죠? 그럼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으로 자, 외우게 되는데요. 가빌하는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외우게 됩니다. 가빌하는 젊은애가 있었어요. 어려서 조실부모했습니다. 어려서 조실부모했다. 그러면 그 스토리 뻔하죠? 고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생을 하면서 형제도 없이 고아처럼 자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충남 서산시 있죠? 충남 서산시에 친척 어른이 살고 있었어요. 친척 어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친척 어른은 예전에 갑의 부모로부터 크게 신세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것을 발판으로 잘 살게 됐기 때문에 늘 갑이 마음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중에 일부를 갑한테 주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충남 서산시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외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고 스토리 구조가 이제 탄탄한 이유는요. 제가 100% 날조한 게 아니라 베이스 온 더 스토리,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 그래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율 갑이 서산 내려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갑이의 기분이 어땠냐면요,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삼삼했고요. 그 다음에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자기 피붙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속받게 된 농지를 바라보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가지고 이제 농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내려와서 농사를 짓자. 자, 근데 이 농지에다가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무농사만큼은 무 있죠? 무 배추 무할 때 무.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뤄보자. 그래서 무동립 8.15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농사를 잘 짓습니다. 무동립 8.15 선언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소문 쫙 났어요. 비록 정경용 못 배웠지만 유식하다고 소문 쫙 났습니다. 유식이로. 자, 유식하다고 소문 쫙 났는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는요, 윤석이란 조카애가 있는데 걔를 부를 때 야 윤십이 어디 갔냐?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식이는 유십이시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앞으로 유십이시. 자, 그 다음에요. 예, 농사를 잘 짓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열린 농어민 대회가 열렸는데 서울에서 그때 얘가 서산시 대표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열린 농어민 대회 참석했는데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출범 시절이었어요. 청와대 초청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점심때 칼국수 얻어먹고요. 자, 선물 하나씩 받고 내려왔습니다. 원판. 자, 오리지널 원판 영삼시계 있죠? 예, 영삼시계 선물로 하나 받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스토리를 외우는데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338인데 상삼팔로 발음합니다. 원판 영삼시계인데 원팔로 발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스토리를 외우면 자유자재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스토리를 외우면 나중에 계속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외우냐? 자, 상삼팔, 무동이 팔이로 유십이십, 원팔, 영삼시계입니다. 자, 다 같이 여러분들 어떻게 외운다고요? 상삼팔, 무동이 팔이로 유십이십, 원팔, 영삼시계입니다. 자, 앞에 거는 여러분요, 다 뭐냐면 앞에 거는 취득 원인이에요.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영삼방삼 공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거는 다 취득 원인이고요. 뒤에 게 이제 세율인데 우리가 취득세 세율은 여러분요, 천분일 단위로, 대개 취득세 세율은 천분일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1천분의 30, 1천분의 40, 1천분의 28, 1천분의 23 이런 식으로 천분일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물론 이제 백분일로 외웁니다. 자, 천분의 3, 천분의 8, 천분의 8, 천분의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앞에 것은 뭐냐면 앞에 것은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 앞에 건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 그 다음에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 세율입니다.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에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한번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삼팔, 이건 뭐냐면 상속이에요.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속으로 앞에 게 예외적인 거라고 했죠?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상속, 농지를 취득하면 상삼이니까 1,000분의 3, 0.3%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소리냐면 이거는 옛날 등록세, 등기비용에 대한 세율이에요. 여기다가 2%를 플러스 해야지 이제 통합된 취득세 세율이 됩니다. 옛날 취득세 세율 2%를 플러스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2.3%예요. 그래서 농지를 만약에 상속으로 취득했다. 여러분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자 뭐냐면 상삼 2.3%입니다. 농지 이외의 것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팔 자 1,000분의 8, 즉 0.8%인데 거기다 2% 플러스 하니까 2.8%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세 표준 세율은 그러면 상속이니까 상삼팔 2.8%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상삼 2.3%고요. 자, 그 다음에 무동이 8위로 선언하는데 여기 봅니다. 무상승계 취득이에요.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인데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한 취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증여나 기부 받았다 그랬을 때 여기 봅니다. 앞에 게 외적인 거라고 했는데 비영리사업자가 누구냐 그러면 제사,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같은 이런 정당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증여나 기부 받았다. 그럼 무동이 8, 0.8%에다 2% 플러스해서 2.8%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영리사업자 이외에 일반인이 이거는 농지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상속은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거는 농지냐 아니냐는 상관없고 비영리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냐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느냐로 달라집니다.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동이 8, 1호 1,000분의 15 1.5%인데 2% 플러스 해야죠. 이건 등기비용이니까 그래서 2% 플러스 하니까 3.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증여나 기부로 취득했는데 비영리 사업자가 무슨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를 받아 취득했다. 그러면 무동이 8, 2.8%고 일반인이 그런 비영리 사업자는 말 없이 증여나 기부 받았다. 무동이 8, 1호 3.5%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유식으로 소문 짱 나는데요.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매매, 유상승계 취득은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 취득이죠?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유십 앞에 게 여러분 예외적인 거죠. 그래서 자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유십 1,000분의 10 1%인데 거기다 2% 플러스 하니까 3%가 됩니다. 자 농지 이외 자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 등을 만약에 유상 취득했다. 물론 주택은 따로 세율이 정돼요. 자 농지 이외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을 유상 취득했다 그러면 유십 이십 1,000분의 20 즉 2%인데 백분율로 하면 거기다가 2% 플러스 해야죠. 취득세 옛날 세율을 이건 등기비용이니까 그러면 4%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취득세 표준세율 유상취득시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그러면 4%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4%가 표준이죠. 4%.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803시계인데 원시취득입니다. 우리가 원시취득은 여러분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척으로 공유수면을 매립간척해서 토지를 취득한다거나 이렇게 원시취득은 1,8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1,8이니까 이거는 2.8%입니다. 1,8, 2.8%예요. 자 그래서 2.8% 세율이 정되고 그 다음에 영삼식이에요. 받고 내려오는데 공유물 우리가 아랍의 숫자 공을 0이라고도 하잖아요. 공유물 그 다음에 합유물 총유물 공유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공유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 보세요. 0.3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자 0.3이니까 2.3%가 되겠습니다. 2.3%요.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0.3식에 자 그래서 2.3%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요거는 이제 스토리를 그냥 외우시면 나중에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어요. 자 다같이 스토리 한번 여러분들 반드시 요걸 사진으로 찍어놓으시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다니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세율은 다양하게 물어봤으니까 자 어떻게 외우냐 상삼팔 무동이 팔이로 유십이십
18-03식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스토리를 외우면 나중에 자유자재로 이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보세요.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게 어떤 거냐? 표준세율 중에서는 4%가 최고 높습니다.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을 유상취득했을 때.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자, 무동이 8.15. 증여나 기부받았을 때 일반인이 3.5%가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농지를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유상취득했을 때가 3%가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표준세율 중에서는 제일 낮은 것은 상3하고 03이 제일 낮습니다. 2.3%가. 제일 높은 것과 표준세율 제일 낮은 것도 미리 딱 알아둬서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낮은 것은 막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것 작정해준 걸 골라봐라. 상3하고 03하고 같고요. 자, 농지 이외의 부동산, 주택 같은 것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골라봐라. 상3 8하고 무동이 8하고 자, 원 8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도 아예 같은 것도 딱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자, 다시 취득세 세율 어떻게 외운다고요? 상3 8, 무동이 8이로 유12십, 원 8, 03식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87페이지 양가로 1번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 동그라미 농지 1000분의 23 3의 동그라미 농지 외이것 1000분의 28 8의 동그라미 상, 3, 8입니다. 농지 상, 3 농지 2회 상, 3, 8이요. 동그라미 3번이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할 때 지분가액을 공유물은 여러분 지분이 있고 그 취득할 때 지분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런 것도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증여로 인한 취득, 증여는 무상취득이죠. 무동립 8.15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다. 무동립 8. 일반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동립 8.15 자, 순서는 바뀌었지만 무동립 8.15 이렇게 암기 써놓습니다. 옆에다가 무동립 8.15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역시 무상취득의 경우도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사업자가 누구냐는 창부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종교 제사 단체라든가 학교 법인이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인이나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은 어떻게 외워요? 원팔. 자,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척으로 토지 취득하거나 원시축은 원팔입니다. 그래서 원자의 동그라미고 일반적인 경우 원시취득 1000분의 28 8의 동그라미고요. 다만 근데 단서를 좀 볼게요. 건축,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써 있어도 뭐라고 있는다 그랬어요?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있는다. 우리 과세표준할 때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있는다. 자, 이거 뭐라고 써 읽어야 돼요? 증축. 그 건축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서 증축 써놓으셔야죠.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 증축.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어떤 수강생물은 아니 신축과 재축은 원시취득 아닌가요? 예. 네. 근데 왜 여기 신축과 재축에서 재축은 제외한다고 돼 있나요? 그런데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면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자, 지금 증축을 말합니다. 원래 건축물 신축 재축하면 원팔 2.8%예요. 자, 근데 여기 봅니다.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계속 미칩니다. 여기 포인트예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으로 봐서 세율 적용한다는 거 밑줄짝이요. 그래서 원시취득으로 봐서 원시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봅니다. 건축물을 우리가 신축합니다. 신축하면 건축물 신축하면 원시취득이죠. 예. 그래서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입니다, 여러분. 취득세 세율은. 근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로 합니다. 증축 등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증축으로 해서 이렇게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이렇게 면적 증가했죠?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요, 보세요. 증축은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축과 재축이 원시 취득이지. 근데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요.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세율을 정합니다.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2.8%입니다.
자, 그래서요,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신축 재축은 원래 원시 취득이니까 2.8%고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2.8%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라는 것. 87페이지 참고에 그 농지의 범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농지라는 것은 전닭, 과수원, 목장 용지까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넘어갑니다. 88페이지 동그라미 2번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1,000분의 8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래서 2.8%예요. 다만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매립간척으로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그러면 세율을 깎아줘요. 그래가지고 1,000분의 8, 0.8%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런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시험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2.8%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인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이 매립간척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0.8%라는 거예요. 자, 주의하셔서 한번 보시고요. 원래는 원시 취득이니까 2.8%인데. 양가로 4번입니다. 합유물, 종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또 양가로 5번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또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1,000분의 23. 자, 그래서 양가로 5번 공유물 공제 동그라미, 그 다음에 1,000분의 23, 3의 동그라미. 그래서 03, 빵삼, 03식이죠. 2.3%입니다.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세율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1,000분의 23 즉 03식의 2.3%입니다. 양가로 6번 유상승계취득입니다. 자, 유상승계취득은 여러분이 그 유상승계취득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매매, 교환, 공매, 경매요. 시험에서는 농지 이외의 토지를 유상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요. 그래서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했다. 유10, 1%에다 2% 플러스해서 3%입니다. 1,000분의 3, 즉 1,000분의 30, 즉 3%. 농지 외의 것을 일반적인 토지나 일반적인 건축물을 유상 취득했다. 유10, 20, 2%대 2% 플러스 4%입니다. 밑줄 쫙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주택은 세율이 좀 달라집니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게 되면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다만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를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데 잔머리 굴려서 그래요, 사람들이. 자, 잔머리 굴려서 그런 건데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보세요. 사람들이 먼저 주택을 신축할 때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토지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토지를 취득하죠. 4%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신축하겠죠.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합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신축은 원시 취득이니까 2.8%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잔머리를 써요. 어떻게 잔머리를 쓰냐면 먼저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먼저 신축한 것으로 하고 주택을 먼저 신축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럼 2.8%인데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이 규정 나오기 전에는 이런 경우에 주택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주택에 대한 세율이 낮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이제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약서를 조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순서만 바꿔놓으면 세금을 이제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주택에 대한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지 않고 그래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해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4% 적용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이때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합니다.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주택을 유상주택했을 때 세율을 그 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죠. 자, 별표 시에는 꼭 기억합니다. 취득 당시 가격이 6억 원이하다 그러면 1%고요. 그 다음에 6억 초가 9억 원이하는 복잡해요.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2억 원을 곱하고 3을 빼고 그 다음에 백분율을 곱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요. 자, 만약에 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냐면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택을요, 취득했는데 취득가격이 7억 5천이라고 할게요. 7억 5천이요. 7억 5천이라고.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러면 한번 봅니다. 어떻게 7억 5천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취득 당시 가격 7억 5천, 7.5. 여기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는데 억을 다 빼니까 7.5 곱하기 3분의 2고 여기서 3을 빼고요. 3을 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게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게 2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백분율을 곱해요. 그러니까 백분율을 곱하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딱 하나만 알아두세요. 6억 초과 9억 원이야 구간은 그 옆에다가 7억 5천 보조단에다가 7억 5천일 때 2%, 7억 5천일 때 2%를 딱 써놓고요. 그러면 취득가격이 6억보다 크고 7억 5천보다 작으면 1.몇몇 프로. 자, 취득가격이 7억 5천보다 크고 9억보다 작으면 2.몇몇 프로.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가 6억 초과 9억 원이냐는 이렇게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은 곱하고 3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백분율을 곱하는데, 어떻든 간에 7억 5천일 때 2%만 딱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 당시가 9억을 초과했다 그러면 3%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취득가격이 주택 유상거래나 주택 시 6억 원 이하일 때 6억까지는 6억까지는 1%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취득가격 6억 원 이하다.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원이하는 복잡하니까 7억 5천일 때 2% 기준으로 하고 9억 초과하면 3%.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건 이제 안 분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89페이지에 취득세 세율 정리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암기 방법 우리는 어떻게 외운다고요? 상산팔 무동의팔이로 U12010팔 영삼식에 핸드폰 사진 찍으셔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를. 자, 그러면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데요. 자, 그럼 원시주택이니까 암기 어떻게 합니까? 원팔 2.8% 맞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삼 맞죠? 농지는 상삼 농지 이외는 상삼 8 농지니까 앞에 거 예외적인 거죠? 상삼 2.3 상속으로 농지 외의 토지를 취득했다? 상삼 8 2.8%고 그 다음에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이요. 자, 매매로 농지를 취득하면 매매, 교환, 공매, 경매는 유상 취득이죠. U10, 20에서 농지는 3%, 농지 아닌 토지는 4%입니다. 1,000분의 40이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합유물, 총유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식이야. 그래서 2.3%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외우는 대로 외우세요. 그러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산팔 무동의팔이로 U12010803식 이걸 외우시고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거기 기출지문 이런 거 연습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자 외운 걸 써먹어 보시고 그 다음에 90페이지 갑니다. 90페이지 예제 문제 두 번째 문제 26개 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 3, 8에서 농지니까 상, 3. 맞죠? 2.3. 즉, 1,000분의 23. 즉, 100분율로 하면 2.3%. 상, 3. 합유물, 종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또 나왔네요. 0, 3씩 해드리죠? 0, 3. 2.3.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은 암기 어떻게 합니까? 1, 8. 2.8%. 자, 공유수면 매립간 적으로 인한 농지 취득 제외 그랬는데 공유수면 매립간 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0.8%라 그래요. 세율을 깎아줘가지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그냥 매립간 적으로 토지 취득하면 원팔 2.8%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공유수면 매립간 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0.8%이기 때문에 세율을 깎아가지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 농지 취득은 제외한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법령이자는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 부상취득. 자, 무상으로 취득했는데 누가 취득했어요? 비영리사업자가. 무상취득이니까 무동의 8 1호에서 비영리사업자니까 무동의 8 2.8%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옳은 거 그랬는데 다 옳죠 여러분들?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26개 때 저한테 배운 분들은
저 이 문제를 풀면서 야, 다른 수강생들은 못 풀겠지 나만 푸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좋게 암기했던 것을 써먹으면서 저에 대한 고마움에 감동의 물결 속에 문제를 풀었다고 또 합격 수강생분의 이 당시 합격 후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세율 특례인데요. 이 특례 세율은 여러분요, 일단 특례 세율은 요거는 자, 특례 세율은 어떤 건지 제가 먼저요,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 취득세, 요 세율 특례는 중과 세율을 좀 알아야지, 중과 세율 먼저 세율 체계를 봐야지 이게 또 좀 더 이해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일단 세율 특례는 넘어가요, 여러분들. 넘어가시고, 어딜 가시냐면 94페이지 중과 세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과 세율을 보는데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이 중과 세율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세율 특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 중과세율은 보니까 먼저 거기 1번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즉 4배 중과세율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 그냥 14%, 12% 뭐 이러지 않고 8% 이러지 않고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를 좀 배경적인 걸 좀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잘 기억이 되니까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세율, 중과세율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자,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 중과세율은 잠깐 여러분 그러면 쉬었다가요 제가 중과세율 여기부터 또 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 체계가 표준세율 우리가 이제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에서 표준세율을 암기 방법을 통해서 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율 특례세율 이런 것들을 연달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